사례를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? 우선 이 사례에 적용될 것은 민법 제211조와 제213조입니다. 민법 제2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.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, 수익, 처분할 권리가 있다. 이 사례에서도 딸은 자신의 소유물인 건물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한편 민법 제21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.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건물은 딸의 것이었습니다. 따라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어떤가요? 이것은 사실 부자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도 볼수 있습니다. 딸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진 자녀였습니다. 그런데 달리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를 자기의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. 한편 민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. 이제 대법원은 바로 이 조항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비록 딸이 건물의 소유권자이지만 그 소유권은 남용할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아내는 것, 이것이야말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딸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. 이것은 법도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.